정보를 모아 모아 전해드리는 우리 동네 정보도 김미진입니다. 여러분 봄 봄이 왔네요. 와 진짜 드디어 봄이 찾아왔는데요. 이 봄 하면은요 이 푸릇푸릇한 새싹과 또 알록달록 꽃들이 이렇게 확장 펼쳐지면서 이 지역 저 지역에서 정말 다양한 축제들이 열리잖아요. 특히나 우리 지역 이천에서는 봄 하면 떠오르는 산수유축제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그 축제 현장으로 지금 저와 함께 가보시죠. 봄이 왔음을 실감할 수 있는 것, 바로 산천에 핀 아름다운 꽃이겠죠? 꽃축제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 마을을 찾았는데요. 거기에 제가 또 빠질 수 없겠죠. 100년 된 산수유나무로 가득한 산수유 마을을 찾아가 봤습니다. 와, 이게 산수유구나. 보면은요, 온 세상이 다 노란 산수유로 가득 찼어요. 와. 꽃 중에서도 봄에 가장 먼저 피는 꽃 하면 산수유 꽃을 꼽을 수 있는데요. 왕관 모양의 노란 산수유가 물결을 이루며 사람들의 마음을 한껏 들뜨게 만듭니다. 네, 위원장님. 그 해마다 산수유 축제가 봄마다 열리고 있잖아요. 네. 산수유 축제 자랑 좀 부탁드릴게요. 저 우리 이천 104 산수유 꽃 축제는 올해로서 19회를 맞이하여 관광객이 한 축제 기간 동안 한 20만 명 왔다가요. 수도권이 유일한 축제 민간 주도 축제이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저희들 많이 준비해 갖고 관광객이 많이 유치하려고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저 산수유 축제 오면 또 저기 무료 체험이나 가운 써주기, 뭐 널뛰기, 건네뛰기, 뭐 장작패기 등 체험하는 게 행사가 엄청 많거든요. 많이 들어오셔서 축제 즐기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수유 꽃은 이곳 이천시 백사면 도림리와 경사리, 그리고 송말리 등 다섯 개 마을의 군락을 이루고 있는데요. 100년이 넘는 산수유 고목들을 포함해 17,000여 산수유 나무들이 군락을 이루며 장관을 연출합니다. 이곳 농가 소득의 효자 종목으로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마치 소녀 때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 네. 어디서 오셨어요? 수원에서 왔습니다. 아 정말요? 네. 이 산수유 축제는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아 이천 쪽에 사는 그 친구들이 이쪽을 알아서 축제를 왔어요. 오 와 보시니까 어떠세요? 날씨가 조금 추워서 그렇지 너무 이렇게 자연스러운 그런 들판과 이렇게. 모진 비바람을 겪고 추위를 겪고 이렇게 산수유 꽃이 이렇게 피어난 것이 너무 애잔하면서도 너무 이렇게 그윽한 느낌이 들어요. 오, 좀 이렇게 말씀도 소녀같이 하실까? 영원한 사랑이 꽃말인 산수유는 개나리, 진달래보다 먼저 노란 꽃을 터뜨려 보는 이들을 설레게 만드는데요. 올해는 온갖 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꽃방울을 피우며 더욱 아름다운 장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 이 산수유 축제 와서 우리 산수유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꼭 진짜 봄이 온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올해로 19회째를 맞고 있는 산수유 꽃축제는 주민이 합심해 만들어가는 축제인데요. 3일 동안 마을 곳곳에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그리고 체험거리로 가득합니다. 특히 노란 리본에 적어거는 소원 터널은 이곳 축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소인데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도 부자 되세요. 축제에서 빠질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단연 먹거리겠죠? 그런데 이곳에서 만날 수 있는 먹거리는 좀 특별합니다. 산수유 열매를 이용해 만든 먹거리인데요. 산수유 향과며 막걸리 차는 이곳 축제에서 빠질 수 없습니다. 산수유는 워낙 사람들이 다 좋아하잖아요. 산수유는 뭐가 좋은 거예요? 산수유가요. 옛날부터 저기요 경동시장에 한약방으로 다 들어가요. 보약에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먹으면 간에도 좋고 피도 맞고 손발 찬데 이것도 이거 냉한데 몸이 냉한데 애들 오줌 싼데 다 먹으면 다 몸이 손발이 뜨뜻해지고 참 소화 잘 됩니다 이거는. 네, 그리고 산수가 여기 유명한 데입니다 여기가. 그래가지고 참 좋은데요. 다양한 체험 중에서도 사람들의 발걸음을 사로잡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버들비리 체험입니다. 어르신들의 추억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체험에 많은 사람들이 줄을 잇는데요. 진짜 신기하죠? 이 산수유 축제에서는요, 이 버들피리 체험도 있고요. 또 다양한 체험들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꼭 체험해보세요. 산수유 꽃을 보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만드는데요. 여기에 하나 더해
다양한 체험은 이곳 축제에서만 맛볼 수 있는 재미입니다. 다양한 체험거리를 즐기다 보면 시간 가는 것도 잊게 되는데요. 산수유 축제 오셔가지고 이렇게 산수유도 보고 또 전통 체험도 하셨잖아요. 네. 너무 좋으시죠? 아, 좋아요. 옛날에 우리네 클 때 이거 다 했잖아. 늘도 뛰보고 뭐 던지는 것도 해보고 뭐 제기차기 뭐 온갖 거 다 했잖아. 옛날에는 우리 클 때 다 했지. 아이들에겐 전통 놀이 체험을, 어르신들에겐 옛 추억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이곳 축제장에서 또 하나 즐길 거리, 바로 축제장에 울려 퍼지는 다채로운 공연인데요. 공연을 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나은 축제로 해서 이천시하고 또 연계해서 앞으로는 이 산수유 열매를 가지고 축제를 하면서 또 열매로 뭐 조그만 가공 공장을 만들어서 전국에 계신 분들한테 축제를 하고 많이 알리고 또 그 가공 공장에서 그 액기스를 만들어서 저 판매를 할 예상이에요. 예정입니다. 산수유축제 많이 오세요. 축제가 끝나고 난 뒤에도 이곳 마을은 개방돼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 산수유꽃을 보지 못했다면 이곳에서 봄을 만끽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